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맛집 왁작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요 왁작지껄 사장 장성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 뒷얘기를 아주 탈탈 오늘도 잘 털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게스트 손님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천공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계시는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요즘 아주 고초를 치르고 있죠. 어제 압수수색 받고 방첩사 가서. 어제 또 받았어요? 어제 저기 대면 조사. 어. 예,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나왔는데 아직도 통화가 안 되네요. 거기는 뭐 24시간. 어제가 금요일이네요. 괜찮으시죠, 그분들? 아니 뭐 별 걱정은 안 하지만 뭐 보통 일입니까? 뭐 집안 털리고 신상 다 털고 뭐 하나둘 해야죠. 의원님은 아직 뭐 그때 한번 조사 받으시고 더 이상 없어요. 아,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 왜 빨리 수사하냐고 제가 요즘 제가 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다그치고 있잖아요. 그 천공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 그럴까요? 네, 조심하시고. 네, 그 두 번째 게스트 손님은요 사실상 천하람. 천하람의 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국과세 신인규입니다. 어제도 뭐 국과세 뭐 행사했어요? 아니 뭐 저희는 뭐 행사는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매일이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특수를 좀 누렸습니다. 5천 명 더 늘었어요? 지금 5천 이제 한 200명 가까이. 오, 200분 더 늘었네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표는 왜 그렇게? 아, 그거 이제 차차 저희가. 5천 명 이상은 나왔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 바로세기 세우기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 김재원 수석부터 좀 바로 좀 세워야 돼. 뭐야 김재원 수석.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 네?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쭉 스크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로 세울 게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아까 보니 인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인사 발표도 났으니까 그거 좀 이따 한번 할까요? 네, 네.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냥 오케이. 태풍이 쓸고 간 논바닥 같아. 다 별을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게 다 하면서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손님은 우리 지금 정권 타도, 윤석열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 그냥 예. 주말마다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예. 예. 거리에서 외치는 거하고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난 토요일 날도 했어요? 아 저는 매주 하죠. 매차예요? 매차. 강제동원 무효, 강제동원 회법 무효 국민대회는 2차. 네. 그리고 다음 주 3차, 이번 주 3차 있죠. 정권 타도는 이제 윤석열 정권 규탄과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는 100회차?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이 30차, 30차. 이번 주 토요일이 31차 전국 집중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그 광화문 나갔다가 우리 안 소장님이 거기서 막 연설하고 아, 계시길래 쑥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올라가실 뻔했죠. 아니요. 앉은 거를 타도하자, 타도하자 뭐 그렇게 했었어요. 예. 바른 기가 좋으면 늘 스펙스 방송 홍보를 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변희재 대표님 잘 계시죠? 아유 뭐 늘 열심히 어제 대구 부산에서 집회 같이 하고 왔습니다. 광화문 집회 같이 안? 예, 이제 광화문은 한 달에 한 번 오시더라고요. 네. 전국 집중 집회 때 미디어 워치하고 정통 부수 단체들 연대가 이제 부스를 차려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나 퇴진 함께 외치고 한 달에 한 번은 전국 순회. 좌우 중도 합작 집회가 있습니다. 하지 마요. 지금 뭐 2월 5일 날 대구.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정권 대진이야. 늘 신중해야죠. 또 네? 이렇게 지지하는 뭐 중국 내정 같아. 국공 합작이. 좌우 합작이. 네. 아니 국공 합작은 싫어하세요. 그쪽 분들이냐면 국공 합작은 공산당이 결국 먹어버렸잖아요.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국공 합작은 표현 쓰면 안 되고 진보 중도 보수 협력. 또는 좌우 중도 합작 이런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아 보수까지 참여해요? 그럼? 그럼 거기에 보수단체 올인 미디어, 턴나이트, 미디어워치 뭐 또 인권을 지킨 꽤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부탁인데 김재원 수석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한 흐름이 있다면 개혁 보수에 도저히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 차라리 퇴진시키자는 한 흐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용역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타겟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안재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이니까 그쪽 말고 이제 김재원 뭐 이런 분들 제가 이제 국과세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큰 흐름,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건강하게. 뭐 나라가 그리고 잘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하시다가 제가 지나가는 거 보면 저 나쁜 놈 하면서 좀 한번 욕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수에서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참칭이 안 되는 거죠. 네.
저 지금 저 나쁜 사람도 왔네요, 여러분. 장성철 씨라고 공개적으로 제가 꾸만망했습니다. 한번 욕 한번 해주세요. 장성철 소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수 참칭이 돼버리잖아요. 뭐 어쨌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해야지 보수 참칭이 안 되지. 그렇지. 좌우 중도 합작이니까 또 우쪽에 속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정계환 대표 박영식 에디터님. 스픽스 바로 세우기 대표 박영식입니다. 아니 어제 꿈에 스픽스 왜 박 에디터님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스픽스 방송이 없어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서 우리 배피디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스픽스가 망한다? 어. 아. 그래서 개원이 형 망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네. 망했다고 막 울더라고 이렇게. 정기환 대표님이 그러면서 이거 다 막 집기를 막 빼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네, 저것도 당근에 팔고 저것도 당근에 팔고 막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모시고 제가 밑에 가서 라면이라도 사드릴게요 막 어제 그래 꿈을 꾸면서 일어났어요. 아 근데 오히려 잘 되고 있죠 지금 스픽스. 아 요즘 뭐 이제 꿈은 어때요? 또 반대라는 얘기가 있듯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고요. 저도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스픽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스픽스가 영향력이 많이 세진 게 뭐냐면. 어느 방송 가든지 PD나 작가분들이 스픽스 방송을 알아. 아 진짜요? 나 뭐 어디 가냐고 그래서 가양동 간다. 네. 그럼 가양동 어디요? 뭐예요? 그럼 스픽스 가요. 그랬더니 네. 아 거기요. 그러기 반응이 그래. 아 거기요? 좌파 네. 참칭 이렇게 얘기하시고? 맞아요. 아 스픽스 벌써 구독자가 25만 돌파. 아, 벌써 25만. 예, 예. 예. 곧 있으면 금방 30만 될 것 같고. 역시 정기환 대표님 또, 훌륭하십니다 진짜. 천공 특종을 터뜨린 것으로 인용이 되잖아요 생활에. 그게 2%입니다. 예, 그러니까 왁자 여기서 모든 역사가 시작. 예, 스픽스와 김종대 전 의원님이 터뜨리고 예. 부승찬 대변인이 그걸 증명을 하고. 제가 집회에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확산시키고 네, 확산시키고 확산시키고 아,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네. 왜 그러셨어요? 왜 도대체 대통령실과 국방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좀 국가의 권력기관의 말을 좀 믿으시죠. 제발 제발 좀 말에 신뢰를 담아서 해주세요. 근데 말씀하실 때 AI 같아. 아니, 청와대 근무하셨던 김종대 전 의원 이야기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청와대에서 국방 경력까지 있으시니까. 그날 프로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어. 아 진짜요? 네. 그러다가 말이 나오더라고요. 후회하세요? 네? 후회하세요? 아니 뭐 이왕 엎질러진 물이지 뭐 술 먹고 하는 얘기가 뭐 다 그거 뭐 그거 다 엎질러진 물이지 그거 뭐. 작년 12월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한다. 한다. 12월로 돌아가면은 네. 저라면은. 네. 부승찬이 저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저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아~ 사실 오롯이 제 혼자 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에이. 그리고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애꿎은 사람이 별건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걸 보니까 아, 그건 좀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아니 그 아이고. 책을 낼 때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전혀. 나는 저런 거사를 일으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에이. 한 번도 전화 통화도 안 했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부승찬 박사는 자기가 이제 나를 보좌관으로 한테 의원으로 보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생각했더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아, 나 때문에 의원이 고소를 당했구나. 그리고 나는 또 나 때문에 저렇게 고초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가 가져갔구나. 서로 이랬던 야. 거지. 그래가지고 제주도 출판 개념에서 만나서 왜 그랬어? 충청권 말 들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의원님 때문에. 이러니까 내가 참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그래 두 분의 두 분이 두 분의 우정이 굉장히 눈물겹네요. 그러니까 저런 좋은 영감님도 참 세상에 많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우성 의원님이나 어디 이부영 의원님이 우리 장성철 전 부좌관이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생각해 주겠습니까? 되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아, 예, 그렇군요. 사주시고 예.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요. 아니 보수도 네. 따뜻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좋은 영감님들이 세상에 많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자. 아니 이부영 의원 훌륭하신 분이요. 저 뭐 김무성 의원도 그러고 내 이부영 의원 언제 저거 이부영 의원인데 안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이부영 전 의원님은 비상시국회 원로 모임을 또 이끌고 계세요. 뭔가 이게 지금 한반도가 시국이 예, 아. 민생 경제는 파탄 나고 경찰 독재는 심해지고 나의 정치적인 스승님이 그러니까 예. 전쟁이 심화된다 이 세 가지를 위기로 규정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16, 17일 날 일본 기시다와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의 사죄를 제대로 얻어낼 것이라는 화이팅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화이팅!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아, 의원님 어때요 그 배상 문제 있잖아요. 네, 배상 문제 그 문제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일본의
그 외무상 하야신가? 하야시. 하야시. 아, 그 외무상이 또 우리는 강제동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이게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이번에 박진 장관이 발표한 그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에이. 강제동원이란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상케이하고 또 일본 의회 의원들 얘기는 그 뒤에 한술 더 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제동원도 없었는데 한국 법원이 저 일본을 망신 주는 판결해가지고 일본이 피해자라는 거지. 일본이 피해자가 된 거다. 지금이야? 갑자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저기 한국 정부가 이거 그동안에 줄줄 끌고 일본 정부가 애꿎은 어떤 비도덕적인 걸로 피해를 입었고 강제동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아니 지금 다 그 얘기예요.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 그 석동현 처장이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사과하라고 배상하라고 악쓰는 대한민국 국민. 한국밖에 그 김영환 충북지사도 비슷한 친일파 되겠다고. 거의 뭐 지금. 그래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라죠. 그래도 아니 제가 저는 항상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규탄하고 퇴진을 외친다 하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좀 하나 됩시다. 살리기나 정말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어떤 함정 안을 이끌어 온다면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머쓱해질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일을 바라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저는 항상 그런 이중의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일 생기도록 모든 성원과 기원을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 영편 20초간 한번 해주세요. 이거 외교적인 성과 가져오라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 평소에 굉장히 많은 비판과 규탄 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그 의견도 중요하다. 지지하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저는 늘 이렇게 성찰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강제동원 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한 용산 집무실에서 계속 구속장을 청구할 거라는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내부 경선을 너무 불법적으로 개입하셨어요.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덕담해 주라니까. 그런 건 안 하고 반성하시고 안 하고 오히려 일본에 가서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면 저희들이 퇴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머쓱해질 것 같아요. 좀 제발 국익과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 편안했어. 아 근데 솔직히 외무상이 그래버리는 한국에 우리가 좀 개무시를 당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그런 거를 발표를 했으면 어느 정도 물밑에서 교류를 하거나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뭘 발표를 했다고 국민들 대부분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외무상이 딱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개망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딱 지금 시기 좋잖아요. 외교부 장관 딱 경질을 하고 쫓아내고 좋잖아요. 심혜로다님, 그럼 한일 관계는 나가리 된 건가요? 저도 왜 나가리야? 참 난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하게 난감은 하지만 어떻게 봐요? 저는 진짜 이렇게 참 역사라는 게 이미 지나간 과거기도 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도 뭐 역사에 이제 발목 잡혀가지고 미래를 못 나가면 또 안 되겠지만 이 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일본의 외무상의 이런 발언들 이렇게 들으면 참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참 국격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국격에 맞는 그래서 이런 거에 참 어긋나는 게 아쉽고 대통령께서 정말 이 외교라는 것이 뭐 연습도 없는 거고 그냥 실전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냥 말 한마디 뱉으면 땡인 것이고 발표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더 신중하시고 국내의 여론을 좀 뭉쳐서 그 힘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교하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마음 같아서는 안진거 소장님 한번 좀 만나셔가지고 좀 술 한잔 하시면서 예, 보통 예, 예, 아니, 예. 그게 아니라 좀 얘기도 좀 하시고 예. 뭐가 문제인지 좀 푸는 역할을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 장관 어떻게 경질하고 저기 아 잘못 있으면 잘못 있는 김기현 사장도 지금 집에 보낼 사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 외교 문제는 이번만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박진 장관은 직언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일본의 그 저 선의에 네. 응답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 사과나 또는 일본 기업의 배상 둘 중에 하나는 관철시켜야 된다. 둘은 욕심이라도 끝까지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용산에서 밀려가지고 그럼 이거 누가 결정을 네. 했을 걸로 저는 민태효 안보실 1차장의 역할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대통령 본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의원님 네. 모든 것은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역사적인 사실과 과거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하면 책임져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뭐 대통령 개인이 책임지는 게 우리가 관심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저기
이 역사 문제를 주변화하고 이거는 미래로 가는 걸림돌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일단 국민들한테 강요된 이상 네. 모든 국민이 피해자예요.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아 이거 다 내 책임이에요. 듣기에는 얼핏 보면은 좀 시원하죠. 더 벅스 스탑스 히어 이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공론과 수고입니다. 네. 예, 그 과정이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해야지 미래로 가는데 과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한 걸 책임지겠다. 아니 그 책임은 저기 천천히 얘기하고 일단 설명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실감 이걸 어떻게 좀 안아주고 포용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예요. 안 소장님. 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의 진정성과 내 말 좀 믿어줘. 내 말 좀 따라줘. 어떻게 생각해? 그건 저는 이미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공작할 때. 그게 또 왜 나와 거기서. 아, 그러니까 평소에 무신불립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든 말이란 것과 무게의 신뢰는 평소의 신뢰에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지금? 비롯돼야 되는데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안 신뢰해요? 저는 그 뽑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죠. 존중하죠. 아직까지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났으니까 네. 신뢰할 요소를 아무리 찰려 찾지 못했다. 네, 이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안진걸 소장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1주년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예요?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일부러. 제 나온다. 1년 내내 아이고. 나라와 국민과 3B. 민족과 서민들의 폭탄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 1년은 폭탄이다? 폭탄이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외교도, 국방도 다 엉망이 되어버렸다. 뭐 하나 잘한 걸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찰 수 없다. 그래도 40% 가까이 지지율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는 갤럽이 한 3, 4%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떨어진다고 봅니다. 당내 선거에도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번에 무슨 찌라시 보니까 선거에도 당직 인선에도 용산 집무실 개입했다 과로 써졌던데 용산 집무실 친연사라고 뭐 받은 글이니까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지만 그거 내가 돌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말씀 나와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은 참 그 당무 개입 관련해서는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고 몽둥이로 때리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당의 그 대통령실에서는 주먹으로만 때리지 말라는 규정만 있으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건 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더 나쁜 행위고 당무 개입이라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규정이 없는 거. 예를 들면 헌법에도 예. 우리가 뭐 한글로 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너무 당연한 건데. 효도해야 된다는 그렇죠. 규정이 없는 것처럼요. 예. 뭐 국민인 낙원이 지금 더 심하잖아요. 지금. 숨 안 쉬면 죽는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어?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상식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아니 저는 정말 집권 여당에 소속돼 있지만 이건 좀 반성이 많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좋아요. 그러면은 신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 1년. 저는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너지게 한 1년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시대정신으로 끌어올렸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와에서는 정말 공정이란 가치가 훼손되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을 진영을 또 넘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고 그 시대정신이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도 우월해야 되고 가치적으로도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4년을 더 채운다면 동의해요? 저는 더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책임 있게 우리 보수가 좀 바르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밭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응원합니다. 아까 이거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자꾸 넘어지려고 잘 안 세워져. 아니, 5천 명 새로 들어왔다며. 네, 몇 명 아니 일부 신임 변호사님 방금 문재인 정부랑 비슷하다. 왜냐면 더 문재인 정부보다 동의 안 해요? 네 저기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이제 이건 여간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윤석열 정권 훨씬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1년밖에 안 됐는데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네.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신임 변호사님처럼 성찰적으로 생각해 주는 분들 있으면 그 평가의 지점이나 강도가 달라도 반갑고 고맙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드렸다 생각을 하죠. 아직 기대할 건 있다? 아니 신인규 변호사님께 기대할 게 있는 거죠. 평론가님하고 윤석열 정권에는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번에 일본 가수도 전학과 영상필을 했지만 절대 그걸 해갖고 올 리가 없고. 아니 그래 기대해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장담. 근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결의가 깜짝 놀만한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왜 그래요? 국민 앞에서는 안 그러길 바라는데 그동안
외국 나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조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어떤? 청와대 지금 용산 집무실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경질이 됐잖아요. 나 왜 그만둔 줄 알아? 아, 진짜요? 오, 진짜. 아, 그럼 아, 이거 지금 총리 얘기죠? 중요한 건데. 자, 윤석열 정권 1년, 박영식 에디터. 언론인으로서 딱. 1년 평가한 다음에 듣는 것으로. 아니, 저는 지금 이게 더 궁금한데? 진짜 궁금해. 제가 이거 몇 마디 여기다 하마평 던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만 한 평까지. 제가 이 주먹밥에 제가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이 주먹밥 하나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1년. 곰표 맥주를 드려야 돼, 곰표 맥주를. 저는 뭐, 기대와 실망이 가득했던 1년이었다고 봅니다. 기대와 실망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기대는 분명히 꼭 그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중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비정치인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기대가 많았을 텐데 오히려 실망으로 1년 동안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에디터님이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와, 남겼어.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저희. 그래도 기대를 했었어요. 자기 고백이 시간. 아, 근데 왜냐면 저를 제외한 저의 가족들 대부분이 반반으로 갈리긴 했는데 60대 40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국 친족들까지 다 포함하자면 60대 4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이제 밥상머리에서 많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불구하고 참 저희가 그 의견을 좁힐 수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시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설명절에 이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 너무 심하다, 고집도 세고 목리도 부리고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라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바로 소장님처럼. 예? 저를 왜 저의 갑자기 왜 저한테... 신인교처럼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정부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심지어 뽑았던 우리 가족 구성원들 네.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실망한 포인트는 뭐냐, 목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잦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조차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든 난리면인 것이고 드러난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 맞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의 해명이 일단 잘못됐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실망이 왔던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노조 때리기 이런 거 뭐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사실은 꺾이지가 않아요. 그 고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대로 가. 물론 이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권만 그러니까 중권만도 인정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찍은 분들 대부분 인정하실 텐데 찍었던 분들이 실망하는 포인트는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달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천천히 가도 되는데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가야 될 텐데라고 그걸 기대를 했는데 도어 스태핑도 닫았죠. 뭐 어떤 뭐 정책 기조나 이런 거를 언론에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변에 설명하는 것도 없죠. 뭐 잘못하면 인정도 안 하죠.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1년이었다. 저는요. 제 가까운 가족 친척분들이 한 50여 분 되거든요. 거의 99%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정권 교체가 됐는데 방송 출연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지금 보수 3층 패널로 몰리고 압력을 당하시고 경찰 수사를 걱정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윤석열 정권에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종대 의원님. 네, 저는 1년 평가. 1년은 네.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만 주술과 과학의 네? 전쟁이었다. 아 위험한 발언 이게 아니 그렇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위험해. 아니 그 뭐 용산 집무실 이전도 그렇고 안 갔대잖아요. 아니 집무실 이전. 아 이전. 또 저기 이번에 그 일본 그 배상 문제도 그렇고 그 일본 배상 문제는 이제 미중 충돌이 이제 임박했다는 파국적인 상황에서 빨리 이기는 편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저기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네. 아주 어려운 말로. 아래. 그리고 저기 한동훈 그 장관이 출국할 때 그 갖고 있던 책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요. 투키디데스가 쓴. 그런데 그 책을 잘못 읽으면 주술이 돼. 그거는 저기 왜요? 예정된 전쟁론. 그레이엄 엘릭슨이라고 안에 아주 오늘 어려운 얘기 하는데 그 책을 재해석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책에 의하면 미중은 곧 싸워.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립 데이비스 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재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대.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그렇죠. 순간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레퍼런스로 해서
우리가 공론과 수구일을 하고 이때 국가에 한번 전략둔 애들이 모여서 한번 토의해보자. 이런 거는 이제 주술이 아니라 과학이 되는 거지. 그런데 과학보다는 주술. 그러니까 뭐 천공도 그렇고 저기 집무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없어지는 애매모호한 영역이 확 떠올라.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결단, 책임. 결단, 책임.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 얼마나 숭고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내가 책임질게! 이러시는데. 아니, 그런데. 더 벅스 스타트. 대통령은 책임 이전에 설명하는 직업이에요. 네. 현대 정치 리더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 현대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책임이라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이거를 다 생략해버리고, 내가 이제 나가서 판 벌린다 이거죠. 인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 민주주의는 공론과 수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그냥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면 다 민주주의가 된 걸로 알더라고. 그러나 그 이후 뽑은 이후에 공론과 수구의 책임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뭐 믿음의 영역으로 가버리면 그게 주술이지 과학입니까? 이러한 김종대 의원님이 지적해서 국민의힘 당원 네. 당원입니다. 예, 저 책임 당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다 말씀에 저도 다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저는 찍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까지 했고 전 열정열차라는 그 기획까지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전국을 누볐던 제가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요즘은 국민들께서 나라 걱정하시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가 이대로 가도 되느냐 이런 고민을 이제는 진영을 떠나서 다 고민하시는 지금 수준까지 왔다.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이 뭐가 제일 아쉬워요? 제일 아쉬운 것은 저는 정치의 사망이죠. 그러니까 실종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살릴 책임도 집권 여당 내지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야당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 아니면 여당 내 야당 역할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지 못하고 제거 대상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거 대상 되시는 국밭에도 막 뭐라고 나무라시는데 저는 아까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말씀하신 그 찍었다가 지금 돌아서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민심을 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총선에서도 캐스팅 부터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중도의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선거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걸 또 역사적 책임 이런 식으로 둔갑시킨다면은 이거 국민들이 참진 않죠. 안 소장님. 예. 그 집회에 나는 윤석열을 지지했었는데요라고 하면서 지금은 영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지금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해요. 되게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방송에서는 저는 이제 항상 팩트 위주로 얘기하니까 2016년도 우리가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 때는 제가 그때 상임운영위원이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찍었는데 오신 분이 상당히 있었죠. 대놓고 그래 말씀하셨고. 아니 나도 나가고 싶었어요. 예, 지금은 아직은 소수신 것 같아요. 근데 지역 순회 집회 보고 광화문에서 해보면 소수지만 나오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말은 안 하시지만 아직은 이게 퇴진이나 어떤 타도나 또는 강력한 규탄이 범국민적 대세라고 판단을 안 하시고 주변에서도 논란 중이시니까 조용히 나오시는데 분명히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주변의 지인들 중에 찍었다가 미안하다 술 취해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신 분도 일부 있죠. 술 취했을 때는 박영식 에디터님. 그렇습니다. 바로 깔끔한 아침을 위한 술깨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나 이거 진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숙취를 동반하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히드. 우리가 술을 먹고 나서 몸에 남아 있는 그 성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숙취가 좀 남아 있다 싶으시면 바로 이 술깨. 음주 후에 이 술깨의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네이버 평점 4.9점 검증된 상품입니다.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술깨 한 포를 딱 드시면 남아있는 숙취가 사라락 사라지고요. 단 부작용이 있습니다. 술을 드실 때 1차 끝나고 술김을 먹었다. 리셋됩니다. 다시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이제 리셋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검색창에서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시고 주문 전화 032-323-2559로 주문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께 오늘 또 이제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촛불을 드실 안진걸 소장님 또 윤석열 대통령 걱정을 하시면서 하실 우리 장석철 부장님 네. 의원님 천공 걱정하시는 네. 우리 가짜 고수 3층 고수
김종국 대표님께 청문 드렸습니다. 청문 걱정 무슨 창 걱정 우리 그렇죠. 김종대 의원님. 예. 네. 근데 저는 오늘 저녁에 진짜 먹으면서 시험해 보려고요. 똑같은 양을 먹고 몸 상태가 어쩐지. 리셋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먹으려고요. 아, 지금 의원님 지금 벌써 드시는 거 보고 졸리셨어요? 벌써 드셨어요. 오늘 먹을 건데 미리 아 그럼 술을 안 취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술 막 엄청 드시면 어떡해요? 네. 끝나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그렇습니다 거.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때는 꼭 술잼 한 포씩 드시고요 뭔가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통이 있듯이 술 먹고 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남아있을 때는 술잼으로 꼭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되게 광고도 잘하시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 때문에 스펙스 바로 세우고 계세요, 박영 씨. 짜진 않았어요. 근데 술 취하면 꼭 지인 중에 아, 나 찍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사과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네. 대구나 부산 가서도 집회를 해보신 네. 적 있죠?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뭐 지지자들이 모이고 뭐 성원하는 분들이 모이겠지만. 그 지역과 다른 지역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2월 5일 날도 좌우중도합작 규탄 집회 대구에서 했고 그다음에 3월 12일 일요일 어제죠. 어제도 좌우중도합작 부산에서 대규모로 했거든요. 수천 명씩 모였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열기는 좀 덜하죠. 그리고 위문을 나눠주면 조금 더 냉담하고 윤석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항의하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찍어내놨다는 분도 분명히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밑바닥 민심은 여론조사에서도 장 평론가님께서는 40%쯤 나오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건 집권 1년이 아직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유보적이지만 지지하신 분들 표까지 또 전당대회 때 표 그 여론도 과다하게 답해서 그분까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밑바닥 민심은 그보다 훨씬 싸느라고 차갑다고 봅니다. 아니 저 이 얘기 받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론조사가 만약에 43이 나오든 41이 나오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에서 대통령이 됐었던 이유는 그 중도의 10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었던 그 첨예한 비율 때문에 비율의 유권자들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거기 때문에 43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득표율만큼의 지지율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기대가고 실망했던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왜 소장님은 얘기를 안 하세요? 소장님도 빨리 얘기해 주시고 의전비 소관 얘기도 빨리 해주세요. 진짜 두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개 패키지로 해주세요. 빨리 패키지로. 아니 소장님도 얘기 빨리 해주셔야죠. 아니 평가라. 아니 저는 평가. 사회잖아요. 사회.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아까 공정에 이미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1년쯤에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 앞두고 날아가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그 밑에 일종의 김핵관 김건희 핵심 관련자와 관련돼서 날아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근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소문은 돌고 있다. 저는 전혀 동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귀를 씻어야 되겠다. 평론가님. 귀를 씻어야 되겠다. 아니, 빨리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여쭤본 거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여쭤보면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을 쭉 지켜본 우리 국민들 뭐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사결정이라든지 국정운영의 과정을 보면 단 하나 투명해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만옷에 아동 취학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가장 일전에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밀어붙여라고 해놓고는 분명히 공론회라고 대통령 지시해놓고 제일 먼저 그 사람 잘라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해요. 정순신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몰랐다고 거짓말이요. 어떻게 정순신 학폭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몰랐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이재명 당대표도 김문기 씨 몰랐다고 하잖아. 그거 믿잖아.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말한 것 중에 그냥 원래 알았는데 자세히는 친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될 걸 몰랐다고 말한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이재명 어떤 당대표는 거짓말쟁이다? 안진건 소장이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근데 하급 직원에서 기은하지만 아주 친분이 있진 않았다고 말해도 될 것을 그냥 몰랐다고 말하는 건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토론할 때 보면 언급결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워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 이들은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린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에이, 그 대통령과 그러니까, 법무장관인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지난 1년 어떻게... 동안 누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전 비서관 왜 그만뒀습니까? 그 김종대 의원님. 얘기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아,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선거 지금 대선 1주년이잖아요. 네. 그때 지금 지지율을 보니까 40%에서 35% 사이 이렇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해석을 하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예. 이런 지지율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 글쎄 뭐 걱정은 많이 되죠. 물론 뭐 이게 폭삭 망한 지지율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집권 1년차 지지율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때가 가장 기대 심리가 높고 또 국민들은 기꺼이 이 칼자루로 진 권력이 개혁만 한다면 지지해줄 항상 준비 또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맞아요. 무엇보다도 맞아요. 누군가 지도자가 우리의 그 심정을 대변해주고 아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 이런 느낌 한번 만들어도 우리 국민들요 정말 박수 열심히 칩니다. 항상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는 이 감성이 풍부한 감성 국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 본인이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저 깨닫지 못하고 초기에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게 이게 보면은 저기 그 저 이건 저는 엘리트 패닉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용어를 만든 게 그 레베카 솔릿이라는 오, 그 오늘 학자인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아, 이게 엘리트 패닉이라는 건데 일단은 무언가가 나를 공격할 것 같고 어디서 저 놈이 나를 뒤돌아서 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저 박수 치는 게 왠지 진짜 같지가 않고 의심이에요? 자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돌발 사건이 터졌는데 뭘 해야 될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한 6개월 이상을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을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 뭐 예컨대 윤핵관, 뭐 청공, 뭐 등등등등.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빈 공백을 사적으로 나한테 어떤 신기 경호를 해줄 법한 이런데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신경쇠약 내지는 패닉 현상으로 되는 거죠. 이게. 저는 하나 장소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사회자한테 물어봐요. 아니 진짜 정치가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쉬워요. 아, 쉽습니까 정치가? 네. 정치 내 사람 많이 만들면 정치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 내 사람 많이 내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본 이유는 정치가 어렵다라는 답을 기대하고 지금 여쭤본 건데 안 어려워요. 쉽지. 근데 이제 뭐 쉽다고 하시니까 누군가에게 또 쉽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다양하게 정말 해법이 없는 거를 풀어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차라리 뭐 수사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건 쉽죠. 과거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찾은 거에서 답을 내리면 되는 일이지만 정치는 답이 사실 없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인내하고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비효율적.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말하면요.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8개월 만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나서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로 뽑았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검사 DNA를 못 버렸다. 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킹정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검사적으로 지금도 국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인맥들도 다 검찰에서만 구해 쓰는 거예요. 아직도 검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버리시면 남은 4년도 검사적으로 통치를 또 4년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그게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우려스러운 거죠. 그게. 검사 의사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난 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하나 모르겠는데 소통형 언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왔다고. 그런데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님 병은 유전병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 그런데 어떤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 병으로 고생하셨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맞았네요. 이게 전자를 기능형 언어라 그래요. 이거 전문가들이 많이 써. 특히 의사, 검사, 군인들이 심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뒤에 그 의사 표현은 소통형 언어거든요. 소통형. 근데 이거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 저 뭐 성과를 내고 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일단은 국민들이 왠지 나를 무시하는 말투 같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이렇게 우리 술자리를 하는데 여기 한 명이 교사, 검사, 의사 이렇게 쭉 앉아있다고 쳐. 나만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박영식이 하는데 어째 얘기하는 게 선생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이거 칭찬입니까? 아 칭찬 아니죠. 욕이지. 욕이지. 그 다음에 저기다가 대고 어째 말투가 검사 같으세요? 위험해! 이거 기분 나쁘다는 얘기. 군인 같아요. 큰일 나.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의 말투는요. 소통의 말을 쓸 수 없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석에서 그 말을 쓰면 다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검사를 했다. 그래서 뭘 했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이제 자기 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검사로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똑같은 생각이라도 그 말을 정치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소통의 언어거든.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정치가 안 되는 거야. 이때부터가 안 되는 지금 정치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망 정치 사망 지금. 정치 그러니까 사망. 이제 우리가 총선 전에 이 비판을 똑같이 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저는 대통령께서 직업적 만능주의에서 빨리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박인수님. 예예. 예. 근데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냐면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어. 언론 환경이 안 좋아 우리들에게. 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픽스만 봐도 대표적인 진보 좌파 방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스픽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픽스 완전 중도 그래서 스픽스 망하는 꿈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픽스 완전 중도 방송이지. 언론인 출신으로서 예. 지금 언론 환경 핑계대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가?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당연히 잘못됐죠. 이제 그 언론 핑계는요,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핑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언론이 보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점에 저도 동의해요. 일부 언론들이 굉장히 뭐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좀 왜곡해서 보도한다든지 제목으로 프레임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특히 여야 게다가 또 지금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께 원하는 것은 누구의 탓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 대표적인 KBS 사장도 안 바뀌었고 MBC 사장도 안 바뀌었잖아요. 친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언론 환경 안 좋아 윤석열 정권에. 근데 또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그런 언론사가 장성철 평론가 제일 많이 불러.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건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학자들의 분석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보수 언론이 훨씬 위에 있다라는 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평론가님.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전체 언론에서 보면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도 후보도 조중동에서 안 다뤄주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안 뜨는 거 같아요. 종편, 조중동 이게 여론의 사실 과반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 탓한다. 차라리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언론 탓하면 이해라도 되죠. 물론 그것마저도 박영희 쟁클 말씀처럼 범진보 개혁 국민들 또 언론 탓하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해. 더 잘해서 언론에게 비판받을 빌미조차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당시 진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자꾸 언론을 씹혀. 그럼 언론 탓에 그 악순에 빠져있는 거거든요. 범진보 진영에서도요. 아니 진보 정권을 표방하는 데서도. 근데 언론 환경이 훨씬 우호적인 보수 위의 언론 환경인데 그걸 탓하면 그건 더도 안 소장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 정권하에서도 언론 개혁 뭐 이런 거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항상 주장했죠. 예. 지난 정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언론? 아니 언론 우위는 그대로 보수 우위는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언론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진보 개혁 언론이 소수니까 그 탓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저도 그렇게 썩 좋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에 언론 탓하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은 좋은 정책으로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서민경제든 했으면 언론이 함부로 비판도 못하게 만들었어야죠.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언론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훨씬 보수 우위인데. 오케이. 저는 요거 유감 있어요. 저 유감 있어요. 예. 자, 신 변호사님. 아, 저 진짜 언론 탓하는 거 너무 불쾌한 게 문재인 정부도 직권 한번 했고 윤석열 정부도 직권 한번 했고 그 앞에서는 이명박근혜 또 저쪽은 노무현 대통령 DJ 다 있잖아요. 아니 서로 번갈아서 다 동수로 했으면 이제 바꿀 만큼 다 바꾼 거지. 저는 민주당에서도 기울어졌다 그러고 여기서도 기울어졌다 그러니까는 아 공평하구나도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네요. 두 번째는 요즘 누가 KBS 뉴스 많이 봅니까? 누가 SBS 뉴스 많이 봐요? 요즘은 다 유튜브 봐요. 다 스픽스 봐요 요즘에. 그러니까 KBS, SBS 지금 출연 안 한다고 지금 이러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더 많이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성 언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조중동, 뭐 한겨레 경향 이렇게 나누는데 국민들은요 이제 매체가 많아져가지고 어느 하나를 통해서 보지 않아요.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아 뭐 자꾸 언론 탓을 하면은 전 엉뚱한 유령들 갖다가 이렇게 뭐 허수아비 인형 때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얘기 양쪽이 이제 둘 다 하면은 좀 고루해 보여 진짜. 저는 좀 이 말에 첨언을 하자면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든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1년 365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권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거든요. 첫째는 언론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권력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 권력입니다. 이곳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든 항상 비판과 견제의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 권력이에요. 근데 선출된 권력은요, 어느 국민이든 어느 정당이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왜 위험하냐면 독재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서 골만 썩어 문드러지는데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게다가 그 안에서 폐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권력자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 안에서 CEO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골만 문드러지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권이든 비판할 수 있고 어느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간에 비판할 수 있다. 그럼 하나 더. 하나 더. 이건 뭐 행정 권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법 권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사, 판사 누가 선출했습니까? 국민이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공무원이거든요. 그 사람들 역시도 제가 늘 이제 세 가지의 권력을 뽑아왔는데 마지막으로 검사 권력, 사법 권력 이쪽도 항상 견제하고 비판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부든 간에. 저 여기까지. 주제를 약간 좀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는 일 많고 국민의 마음,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재명 당대표는 제대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요? 예. 그럼 사실... 내려와야 된다? 당대표직 뭐, 그만둬야 된다? 아니, 연초에 무슨 뭐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는데 연두 기자회견도 못한 이유가 기자들이 그냥 그 사법 얘기만 질문하니까 정책을 갖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가 많이 비판받을 일이지만 네. 지금 저는 생각해보건데 네. 국회건 옥중이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일단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옥 갈 각오를 해라. 더 이상 이 당이나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사법적으로 뭐 체포냐 부동이냐 뭐냐 이 논의는 이제 벗어나는 게 맞다.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힌 게 맞죠. 예, 그거는 벗어나는 게 맞다. 제가 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검찰은 개같이 다뤄야 돼요. 개가 앞니 빨리 세. 그래가지고 잡아 뺄라 그러면은 더 넣어버려요. 이거 나가버리자고. 맞아요. 더 넣어버려. 그럴 때 확 넣으면은 어금닌 힘이 없거든. 그럴 때 더 물어. 목젖을 막아버리든지. 더 물어, 더 물어. 그럼 안 물어. 그때 빼면 돼. 그러니까 검찰은 개같이 다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그 명언이시네요. 그래서 나 있잖아 저기 야, 검찰청 앞에 왔으니까 잡아 가라고 이렇게 한쪽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전술도 고려해야 된다 이제는 그 아. 저기 혹시 뭐 검사나 검찰 쪽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검찰을 개라고 비유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이거는 네. 검찰을 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개처럼 뭐 이렇게 다뤄야 된다 이거 이런 거지 절대로 근데 원래 권력의 개. 푸들 뭐 권력의 사냥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원래 전 세계 다 지 저는 항상 사냥개. 검사 편입니다. 저는 검사 편. 아 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 방식이 아니라 저는 다르게 개혁해야 된다. 좋아요. 저 잠깐만 안진골 소장님 우리 어때요? 가장 지금 윤석열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높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왜 못 싸워요? 왜? 왜 못 싸워?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정치검찰이 사실상 죽기로 작정하고 만회하고 악마화하고 있는데 정치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면서 일정하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아예 출석 용해라 출석을 넘어서서 출석하면 안 된다? 아니 출석은 했잖아요. 구성장 반대? 예, 그게 응해라. 저는 그걸 온천적으로 고배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당에 대한 많은 쓴소리와 압박을 규탄하지만 비판도 하지만 정치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더 세게 물어라 이놈아 하고 정리 방식이지만 저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과 가세해서 미친 개가 돼가지고 아무나 물려가는 사람은 발로 걷어 차버려야죠. 혹시 예, 국민의 윤석열 정권을 또 미친 개로 비유하시는 예, 건가요? 저도 우아처럼 하는 우아죠, 거예요. 우아처럼. 예. 옛날 이소부와 같은. 저는 절대 모욕적인 방식을 쓰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다만 그냥 아까 개처럼 다뤄야 되는 우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같이. 저는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만약에 티끌을 태사로 만들거나 없는 죄를 죄로 만들어가지고 막 누가 죽어. 근데 그 수사가 잘못된 건데 예를 들면
야, 네 주변에 자꾸 누가 주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 태도 매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시간에 연구부터 하고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는 다 잘했어요? 아니,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대응도 미흡하고 예를 들면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고 오라수목금은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챙기고 주말에 나와서 더 크게 싸워야죠. 그래야 저쪽이 저렇게 함부로 못하죠. 근데 밋밋하고 제대로 대응 안 하니까 제야당 대표를 협치 대상 제야당 대표를 대놓고 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 청구 내용 다 읽어봤는데 제가 스페이스 우리 끝장 떨은 데 있잖아요. 범죄 혐의는 거의 기술이 안 되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100줄 써놨어요. 대부분 인정은 5,503억의 공익환수금액 때 지들 멋대로 1,800도 안 돼서 써놨어요. 저는 아예 영장 자체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볼수록 그럼 그걸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제대로 안 싸우고 밋밋거리니까 당내에서도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 어떻게 한번 돌이켜 진짜 이야기 나오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권력이 언제 진짜 청와대나 용산 지무실 같은 데서 야당 대표 영장을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계속 청구할 거다 이런 적 있습니까 진짜로? 수사 자기들이 수사에 그렇게 비리 혐의가 많은 당 대표는 없었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게 만들어온 프레임이고요. 조사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비리 수없이 많은 비리 혐의는 대부분 반대자들이 관련자들의 증언.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입장이 다르죠. 입장이 좀 궁금하고 싶은 게 그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장 수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비리가 많은 혐의가 많은 대표가 처음이었다와 등치될 수 없는 게 대통령실에 어느 누군가가 자꾸 영장 쪽 뭐 방탄하면은 한 번으로 안 끝날 거다라는 식의 개입을 했던 청와대는 제 기억이 없어요. 없어요. 있었나요? 저 배우고 싶은 게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없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걸 맞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에 잘못된 부분 저는 그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그 잘못대로 지적을 일단 하면 돼요. 근데 수사 자체를 막는 듯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성역이다. 아마 저는 그런 주장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유사하게 듣다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어쨌든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당대표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수사하면 안 돼. 어떤 혐의가 써도 못 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본인 대표까지 나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호의 면에서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잔혹하지 않냐? 잔혹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혐의가 먼저 나와서 수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면서 혐의를 찾아간 건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당하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한테 이걸 지금 당한다. 검찰은 뭐 그때도 개고 지금도 개라고 제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자기가 임명했던 검찰에게도 수사를 당하면서 구속이 됐고 혐의가 있으니까 탄핵이 됐고 결국 4년 7개월을 살다가 나왔거든요. 사면을 받고. 그럼 전 이재명 대표도 죄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수사는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수사를 받고 본인이 죄가 없으면 우리 사법부가 이번에도 그 부검영장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를 믿으셔야 된다는 저는 겁니다. 저는 근데 각을 조금 그러니까. 달리 틀고 싶은 게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절차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절차. 예. 예를 들어서 글쎄 그 비리 혐의가 사실일 수 있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근데 다만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 특히 아까 이제 부검영장 기각도 이제 우리 신변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유서 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유가족이 찬성한 적도 없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이게 흘러나왔지 누가 흘렸겠어요. 이제 언론에 이렇게 공표가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보면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들의 어떤 행태 자체가 그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유효하되 다만 이런 거를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구속영장 어떤 사유나 이런 청구 부분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 싸우는 부분은 이건 이것대로 보고 사법적은 사법적인 대로 판단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법적인 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저는 좀 마뜩지가 않다. 아, 저는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 잠깐만. 각자 한 마디씩. 저는 수사기관의 문제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사법부가 그거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정치 투쟁하면 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도 전 대표이신 분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셔서 전 사법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절대 유죄라는 뜻은 네.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안 소장님. 아니 어느 누가 수사 자체가 안 된다. 소환도 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수사 많이 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엄청 당했고 300몇 회를 당했으니까 총 합쳐서 그다음에 소환 조사 최근에만 세 번 그 전에 당대표 이전에도 소환 많이 받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셨. 해야 돼요. 그런 거 응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 협조했으면 제1야당 대표 협치의 대상이라면서요. 정치에서 대화 타입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국정원의 파트너라고 맨날 말하죠. 그럼 불구속 기소하면 되잖아요. 재판에서 재판이라는 건 어차피 어쨌든 외관상으로 가장 독립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검찰 우리 국민이 안 믿지만 어쨌든 판사도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한번 재판 결과는 따라오자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럼 될 일을 계속 구정장 청구해버리겠다? 그럼 한동훈 장관 보세요. 본인이 마치 이재명을 타도하기 땅에서 태어난 것처럼 입만 열면 야당 대표를 모욕하고 마녀처럼 몰아와요. 자기가 다 합니까? 지가 지금 수사검사입니까? 본인이 판사입니까? 이런 행태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정장 청구를 이런 게 훨씬 더 불신받게 되었다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입장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팽팽합니다. 네. 아주 팽팽해요. 지난 1년간 싸워왔던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또 가는 겁니까? 내년 총선까지? 2027년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검찰이 그만하게 해야죠.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 공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치는 그때까지도 암흑시대예요. 나아질까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에요. 근데 나아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피로도가 높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거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 비용이 너무나 폭등해가지고 이제는 채널을 보다가도 요 얘기로 싸우면 국민들 채널 돌려버립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제는 빨리 좀 합시다. 이게 저기 도대체 무슨 수사가 이렇게 길고 어? 무슨 압수수색이 300번이 뭔 얘기고 아 도대체 이제 영장 청구하고 아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게 낫지 그래. 그러면은 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서 며칠 특검, 100일 특검, 200일 특검 하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주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제가 30초 이야기해 볼게요. 안 돼. 10초. 가야 돼. 10초. 10초. 아니 드루킹 문제로 난리가 나가지고 여야가 완전히 국정이 서로 너무 충돌할 때 어떻게 했으면. 그럼 차라리 특검에 드루킹을 맡기고 여야는 협치를 하자 해서 결국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지자들 강력한 반대 우려가 있었는데 특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풀고 왜 민주당은 단식 안 해요? 그렇게 풀려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문제인데 해법은 예를 들면 드루킹에 해법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특검에 맡기고 여야가 상당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자는 겁니다. 저도 5초 동의하고 네. 특검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 이재명 특검 하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냈을 때 네. 민주당도 자기들이 특검 추천하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그런 식의 정말 그럼 믿을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을 그러면 진짜 해서라도 어쨌든 저도 의원님한테 정리 한번 해야 된다니까 저는 어떻게든 타협은 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네. 타협에 하는 거 동의하고요. 의전 비상은 진짜 공정. 안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끝나고 알려줄게. 아 오늘 왁자지껄의 결론은 의전 비상은 말도 안 해. 오늘 왁자지껄의 결론은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여야 정치인권 다 각성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 왁자지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